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고 갈 텐데요. 오늘은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최근 2월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괜찮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수가 또 계속해서 올라갔고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대부분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생각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부양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흐름인데 앞으로의 흐름은 2월만큼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관련된 차익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관련 ETF가 생긴다는 것은 꽤나 긍정적인 것 같고,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죠. 앞서 말씀해 주신 ETF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핵심은 이것을 이제 강제성 있게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기업의 자율성을 맡기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자율성을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이제 현재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일본처럼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된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대는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망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망감과 별개로 지금 국내 증시가 분명히 기술적인 저항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한 2,700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880포인트 정도가 이제 직전 고점 저항에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뚫고 나가겠지만 당분간은 적어도 3월 내로 돌파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매물 소화라는 게 항상 필요해요. 주가로 말하면 A라는 종목을 만 원에 샀는데 이게 9천 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만 원까지 올라왔다. 그럼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 보유할까, 매도할까 결정인데, 대부분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를 봤던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이 많아져요. 결국 그것을 뚫고 나가려면 이 종목이 만 원을 넘어서 더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저항도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밸류의 프로그램이 이제 개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을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로서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기도 뒤로 좀 밀리고 있죠. 최근에 S&P가 연준의 이제 25BP 금리 인하가 6월에 진행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1월 CPI를 보면 3.1%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 목표치와 1.1%포인트의 이제 괴리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치와의 1% 괴리가 절대 적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가 확실히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고금리가 생각보다는 좀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 부분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테마적으로 보면 요즘에 초전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빠르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성 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인데, LK99에 이제 황을 더한 초전도체 실용 발표가 다음 달 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죠.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볼지 이런 방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에 계속 수급이 몰린다는 것은 시장이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보통 이런 테마주가 급등락할 때는 시장이 기술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약간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일단 저항선에 부딪혔고, 그럴 때는 시장이 갈 만한 포인트가 없으니까 더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특히나 좀 수급적인 측면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 하나만 꼽자면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지 이걸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서 13조 원 순매수가 됐습니다. 이게 삼성 SDS의 시총과
같은 수준이니까 상당히 많이 외국인이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관은 절대평가로 판단하고 외국인은 상대평가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관 투자자는 어쨌든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국내 증시가 싸냐 뭐 어떠냐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PBR 1배 전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엄청 매력 있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기는 어려운데 외국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 외국인은 상대평가. 다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투자하기 괜찮냐 이걸 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미국과 일본 증시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자금을 투입하기가 살짝 부담스럽고 중국과 한국이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대표적인 증시인데 중국은 경기 리스크도 있고 정치 리스크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는 들어오기 좋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계속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환차선을 볼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이유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 금액보다는 매수의 연속성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또 핵심인데 외국인이 단순히 많이 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 수급이 아니라 미래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이 어떤 종목에 대한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자 한다면 한 번에 많이 사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2주, 3주,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사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는 이 수급을 타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뭘 많이 샀냐 이거보다 뭘 많이 사고 있냐, 뭘 사고 있는 추세냐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HMM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해운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 물류 차질로 인해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높고요. 이번에 하림으로 매각이 불발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매각을 재추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광고라든지 뭐 커머스 부분의 사업 매출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이제 추가 상승 탄력도 좀 받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안정적으로 지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시중의 유동성은 괜찮죠. 투자자 예탁금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지금 주식 예탁금 54조 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CMA 잔고도 증가합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주식 매수 대기 자금으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뷰티 기업이죠. APR이 이제 환불금을 내놨는데 14조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14조 원이 아직 증시에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뭐 공모 시장 아니면은 뭐 시장에 대한 뭐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배당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갈 것 같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의 방향성을 보는 게 핵심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어떠한 부분의 연속성이 들어오느냐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 기준에 충족이 되는 기업이 HMM 그리고 카카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고요. 일단 뭐 자금이 많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유동자금이 앞으로 주식형 펀드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주식형 펀드로는 좀 제한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수익률을 보면 주식형 펀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지난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소폭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도 비슷해요. 국내 지수도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최근에 거의 보합권까지 당겨졌으니까 이제 펀드 수익률과 지수 수익률이 사실 좀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전보다 사람들이 펀드에 많이 가입 안 하는 이유는 수익률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액티브 펀드가 이제 인덱스 펀드보다 장기적인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수는 또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겠다. 이런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펀드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
하락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직접 투자 비중이 내년에는 50%에 육박할 것 같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지식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물론 기관 투자자만큼의 그런 자료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직접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펀드 자금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핵심은 수급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형 펀드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이 부분 정도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대형 펀드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 비중이 높은 액티브 펀드이면서 운용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대형 펀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펀드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를 보시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많이 사고 있다고 해서 주식이 가진 않잖아요. 앞으로 많이 사야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추세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펀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요것도 봐야 되지만 어떤 종목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펀드는 이제 공시가 돼 있어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탑10 종목. 그러니까 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이 비중이 많은지 1위부터 10위까지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이 대형 펀드가 A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네. 근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펀드로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펀드가 다 죽수는 건 아닙니다. 시장 트렌드에 맞는 펀드는 또 수급이 들어와요. 근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맞았던 펀드가 뭐냐면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배당주, 가치주 이런 펀드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최근에 나타나는 성과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 하나자산운용의 하나배당성장인덱스 펀드가 연초 이후에 수익률 6%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가치주라든지 배당주 펀드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펀드가 어떤 종목을 늘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방안들을 내놓을 거고요. 정말 구체적인 방안은 하반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내내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망감 반영되면서 어제 저 PBR 관련주가 다시 내려갔지만 이렇게 계속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니까 여전히 이제 가치주라든지 배당주 펀드 정도는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수급을 잘 봐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졌던 이러한 기업들은 1년 내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배당주는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살짝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네, 가치 투자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주라든지 뭐 배당주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이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은 이전보다 분명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코스피 200 기업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2.5% 정도가 전망됩니다. 얼마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평균이라서 그렇고요. 2020년에는 이게 1.5%였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제 배당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200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시가 배당률 3% 이상을 배당합니다. 지금 4대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5%예요. 그러면 대기업의 배당과 1년 예금 금리가 비슷한 수준까지 좁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당주의 매력은 커지고 예금의 매력은 떨어졌다. 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요. 또 중간 배당 기업이 증가하면서 연말에 배당락 부담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당주 전략은 연말에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에서도.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고 네. 근데 지금은 뭐 중간 배당, 그다음에 뭐 분기 배당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1년에 2번, 뭐 많게는 4번까지도 이제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 전략을 짜기가 좀 더 수월해졌고요. 대표적으로 뭐 통신주라든지 은행주 분기 배당 확대하고 있고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시행하고 있고요. 기업의 결산 배당 시점이 이제 연말에서 봄으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배당금을 확인하고 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짤 수 있게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미 이 배당 시점을 변경한 기업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50%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우리 배당 얼마 줄 거야? 라고 하고 배당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깜깜이 배당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분기 배당 종목 같은 경우 1분기 배당 기준일인 3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
배당을 다 받습니다. 요걸 이제 언론에서는 뭐 더블 배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은행주가 이제 대표적인 더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요즘에 보면 그 엠게임이라는 종목이 창사 이래 첫 배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이블 CNC가 창사 이래 처음 중간 배당을 했고요. 하나솔루션이 배당을 안 주다가 4년 만에 배당을 다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부분 배당에 소홀했던 기업들도 배당을 주고 있는 추세다. 선진국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배당주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구체적인 전략인데, 그럼 단순히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사면 되냐?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면서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기업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이익이 안 나도 가능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깎아서 그냥 배당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전한 배당이 아니잖아요. 기업의 성장성을 포기하고 배당하는 거니까 이런 종목은 주가 측면에서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배당을 많이 주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까지 한다. 이건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절대 할 수 없는 방향입니다. 그만큼 이익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주식 소각과 배당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반으로 시행하는 기업들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투자 매 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나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면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들. 그만큼 이익이 좋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둘 다 많이 오르기는 네. 했는데 그래도 지금 밸류업의 기조와 맞아 있고 그쵸.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앞으로도 할 것 같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 성장률이 또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 6% 준다, 7%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2% 주던 기업이 3% 주고 4% 주고 5% 준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기업을 보면 뭐 두산바피엣이나 뭐 제일기획 네,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익도 우상향하면서 시가배당률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늘리는 추세구나, 역시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배당 전략은 대부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예요. 중소형주가 아직은 배당을 크게 늘리기는 재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대형주 중심으로 이런 배당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대형주 내에서 이제 배당 확대하는 기업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배당에 대한 전략들을 좀 이전과는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시장 전략 그리고 지금부터 봐야 될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뭐 가치주라든지 뭐 배당주 수급 네, 이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테마에 대해서 언급드리면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고 있고 뭐 반도체 관련주들 핵심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클라우드에 연결하지 않고 기기 자체적으로 AI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해킹에서도 자유롭고 굉장히 빠른 AI 실행이 가능하고 갤럭시 S24에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폰이라든지 뭐 중국향 스마트폰에도 이 AI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온디바이스 AI가 사실상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카에까지 이 온디바이스 AI가 장기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은 아마 굉장히 커질 시장이고 올해 하반기까지 내내 이제 테마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사실 또 많이 올랐잖아요. 대표적으로 제주 반도체, 그러면 텐베거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SFA 반도체 요즘에 부각되면서 또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런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는 전략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또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다라고 시장이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LG전자가 알게 모르게 AI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모르면 어떡하죠? 계속 모르면 사실 좀 평가가 오래 가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부각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LG의 그램이라는 노트북이 있는데 이게 네. AI CPU를 이번에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1월 달부터 좀 출시가 됐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 판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제 가전이라든지
자동차에도 AI가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LG전자가 전장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는 LG전자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AI와 결합시킬 하드웨어 기술력을 확실하게 갖춘 업체가 또 LG전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AI 관련 주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가도 보면은 거의 바닥권이고요. 하지만 충분히 AI 모멘텀에 붙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채 투자인데 이제 미국채 ETF라든지 뭐 국채에 직접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미국채 5년물에서 10년물 금리를 보면 4% 초반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쨌든 하반기에 전망이 됩니다. 금리와 이제 국채 가격은 또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국채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에는 증권사에서도 미국채에 투자하기 쉬운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미 국채 관련된 ETF도 많이 상장돼 있으니까 직접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결합 상품 중에 그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ETF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엔화로 미국채를 사는 효과를 가져갑니다. 지금 엔화가 많이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엔화에 투자하는데 엔화로 미국채를 사니까 미 국채에도 같이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이용하시면 내가 엔화에도 투자하고 미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으면서 하반기까지 좀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으니까 뭐 미국채 직접 투자 혹은 ETF 투자라든지 이제 관련된 상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또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디바이스죠. 그리고 미국채는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